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업 분석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전부 다 예측은 할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주관적인 종목 리뷰 및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SBI 인베스트먼트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1955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4월 19일 월요일 오전 11시 3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SBI 인베스트먼트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벤처 투자 조합을 결성하고 벤처 캐피탈 업계 최초 코스닥에 등록한 벤처 캐피탈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이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 모회사인 SBI 홀딩스가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 및 펀드 운영주기에 있으며 과거 빗썸에 투자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주로도 분류되어 있고요.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야놀자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야놀자 뉴욕 증시 상장에 관한 모멘텀 모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이 지지선 회복하는지 아니면 이탈하는지 조금 지켜보자라고 했는데요. 2450원대에 이제 지지선 이탈하게 된다면은 아래쪽에 있는 2240원까지 조금 하락의 폭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2450원대 지지선 이탈하면서 지금 오늘 또한 2.3% 하락하면서 거의 2240원 구간까지 온 모습입니다. 2240원 구간에서 이제 반등 주면서 지지받으면서 반등 줄지 아니면 계속해서 하락 이탈할지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등 주면서 상승을 할 확률이 조금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강하게 하락을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가상화폐 관련주다 보니 비트코인 자체가 연일 하락하면서 특히 이제 어제 일요일 날은 좀더 엄청나게 큰 폭을 하락했었죠. 그러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하락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큰 폭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반등 나와주면서 다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캐시 우드가 이제 테슬라를 팔고 코인베이스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에 약 2,800억 원 정도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도 지금 현재 테슬라보다는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가상화폐 강세는 꺾이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세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상화폐 관련 모멘텀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직 이제 아래쪽에 지지선도 많고 그리고 아직 2240원대 지지선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말씀하지만은 이제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 박스권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급등 이런 추세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워낙에 많이 상승한 만큼 이제 조정도 좀큰 폭으로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처럼 이제 큰 폭으로 조정받은 다음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할 여력은 충분하다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5일 이동평균선 20일, 40일, 60일, 120일 이동평균선 모두 정배열로 아직까지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 충분하다 보고 있고 계속해서 상승 추세 이어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2240원대 지지선 지지받으면서 반등 줄지 아니면 이탈한 이후에 이 아래쪽에 20일 이동 평균선에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 줄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막 비트코인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에서도 코인베이스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2240원대에 지지받으면서 반등 주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 2080원대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 나와주는지 조금 유심히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탈 확률보다는 지지받고 반등할 확률이 좀더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나오는 회사가 아니고 계속해서 영업이익 늘어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이제 야놀자 관련 모멘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꾸준히 우상해 할 테지만, 지금은 워낙에 상한가도 간 만큼 워낙에 큰 폭으로 상승한 만큼 조정의 폭도 좀 크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가상화폐 관련 쪽에 비트코인이 전일 일요일 날 큰 폭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오늘도 계속해서 하락의 모습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기관은 이제 저번 주에 계속해서 수급 들어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었고, 외국인은 저번 주 금요일날 매도를 한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다시 한번 매수세 들어오면서 하락의 폭을 지금 줄이고 있는데요. 기관 같은 경우 빠르게 매수세로 수급 들어와 주어야지 외국인과 기관 동시에 매수세에 들어오면서 반등 주면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오늘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세 유지할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매수세로 수급이 들어올지 이 부분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SBI 인베스트먼트라는 기업에 대해 알아봤고요.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계속해서 리뷰를 할 예정이오니 SBI 인베스트먼트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주가 변동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투자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검색창에 이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가장 위쪽에 이제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상단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이제 가운데 보시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제 라이브라고 깜빡거리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 소장님께서 이제 이번 연도 올해에 추천해주신 무료 추천 종목 리스트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 들어가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 금요일날 추천 들어갔던 무료 추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일단 저희 소장님께서 오전 7시 50분부터 56분부터 리딩 실시간 리딩 들어가신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일단 먼저 미증시부터 시황까지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 이후에 오전 9시가 되면은 이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 두 종류에서 세 종류 정도 나가고요.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세 종목 정도 무료로 종목 추천 들어간 모습입니다. 무료 종목 추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 매수가와 그리고 1차 목표가 그리고 선절가를 제시하면서 이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실시간으로 리딩해 드리고 있고, 또한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무료 추천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요. 이런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굳이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열람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무료 추천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